I guess welcome or welcome back today. We're checking out Treasure Map episode 67. We're continuing with the members living as Sahi and Jihoon. And yeah, let's get to it.특히 그냥 무난하게 재밌고 붉은 돼지 재밌어 보여. 붉은 돼지도 재밌긴 해. 약간 붉은 돼지 난망 있어. 붉은 돼지는 이 세상에 없는데? 있지 않을까? 어디? 없지 않을까?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검색해봐. 우리 찾아봐. 아까부터 보자. 아까부터. 근데 안 붉을 수도 있잖아. Can I watch that one? 그니까 근데 그걸 한번 지켜보자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영화 볼 때 난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우리 사이가 보는 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사이가 보는 걸. 이렇게 봐. 나 그렇게 봐. 이렇게 봐야겠다. 아까부터. 돼지가 붉어? 아까부터 아닌데? 아니잖아. 아까부터. 근데 되게 귀엽다. 야, 더 귀여워. 야. 안녕. 야. 2층 가야지. 이제 낮잠 잘까? 낮잠 좋다. 따따 하이. 자, 그러면 잘까? 이리 자자. 디비 자자 디비 자자 디비 디다비 디비 랩타임 장난이 고자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나 오늘 표준 말씀 안 된다 했는데 하나 더 먹어야 했는데 뭐 무슨 시간이가 조용히 저 화분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용아 Not that punishment with the tree 일본어가 많이 있네 일본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일본에 저희가 처음 이번에 투어를 하러 갔는데 그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도 연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나 일본인이 그래, 나 지훈이다 오늘. 한번 볼게요, 뭐. 예. 이와. 네? 이와. 이와가 뭐야? 힌토, 정우상. 박정우상. 돌? 오! 바위. 이와 바위. 정우상인데 왜 돌이 생각나지? 아세. 아세. 비. 아, 땀. 오! 코카이는 우리가 아이디 영상 찍을 때 많이 나오지. 코카이 살했다, 나니나니노 나니나니. 공개. 그렇지. 오. 왜 이렇게 잘하는데? 똑똑한 자수. 똑똑한 야로. 야 이거 그만 공부하자 뭐 20분 지나고 노잼 방송 되니까 We can't have that 와 이걸 안 알려주네 합격 비밀 뭐 있을까? 이제 근데 다들 남만 순정됐죠? 남은 이제 뭔지 안다면? 이제 복습하러 가? 참고로 나는 물을 다 마시긴 했다 잉 끝 가끔 멤버들하고 자전거를 타곤 하죠. 자연이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 여러분. 예스! 여러분 이제 한강으로 갈 건데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남만 잊지 않고 렛츠고 한강. 렛츠고. 안녕. 이데키마스. 이거야, 사야. 어? 망원시장이 낭만이라고. 알았어요. 가자 할 때 그렇게 안 가더니 좀. 내일 가자, 내일. 좋다. 행복하네요. 에이. 나만 땀나? 형 옷을 봐. 정우야. 정우 베이직하게 가. 정우야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정우야. 일자로 가는 거 보소. 이 부산 사투리에 성조가 있어. 성조? 가가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이티브 해주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뚫겠다. 약간 에에서 밴딩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등반대에 나왔다.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막 쓰러져 있는데 막 올라가는 거야. 선생님,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 Sing. Sing it. Sing. 선생님. Sing it.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마. 먹는 마예요 그거? 내가 이제 트레저 메이커 분들한테 알려드린 아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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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좀 치는가 봐 밥 먹었나? 아 밥 먹었나? 뭐고? 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야 어렵다 근데 약간 세다 그래서 사실 오해를 좀 많이 받죠 사투리 쓰면은 왜냐면 우리 그때 다 같이 가족 밥 먹을 때 정한이가 옆 테이블이었거든 공연 얘기랑 뭐 일본에서 뭐 했는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한이 어머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의향 때문에 의향이 다 의향이야 이게 오면 연락한다며 이러면서 마 내 오면 니한테 다 연락해야 되나? 난 멤버들이 너무 좋아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Oh wow, that's a nice place 하면 100원이라도 하나가 나올까? 이제 낭만적인 사진, 감성 살리면서 사진 찍어볼까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찍었다 하면 나와요? 네, 지금 네, 나와요 네, 저기 가
야!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나 찍을 때 그런 말 안 했잖아. 어? 아니면 그거 어때? 컨셉 정해가지고 찍는 거 어때? 저, 아, 야, 아래에서 한번 위로 찍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신났어? 야, 너무 열심히. 너무. 하나, 둘, 셋. 야! 됐어. 이거 진짜 앨범에 넣어도 될 것 같아. 난 뭔가 사연 아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How are we gonna see those photos?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아, 근데 약간. 왜 죄수 같아? 네, 옷이 약간 죄수 같아. 뭔가 있는데 죄수 느낌. 아, 지금 사진 찍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찍을 때 진짜 이거 여러분들 자켓 사진 찍을 때나 이게 웃어보세요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게 웃는다고 웃어지냐고. 이렇게 온돌, 웃으면 온돌. 이렇게 웃으면 잘 안 나오잖아요. 온돌. 그래서 전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오히려 똑같은데 이게 오히려 소리 내서 웃으면 자연스러운 사진. It sounds unnatural. 알았어, 어디가? 어쩌라고요? Just walking off. 야, 뭐야? 야, 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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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해봐, 점프 해봐. 오케이. 해, That's too cute. 자연스러워, 그렇지. 둘, 셋. 이 점프라. 아, 이쁘다, 재혁아. 나한테 한 번만 달려와줘. 갑자기 나한테 와 이러면 달려 이러면서 달려면 얼마나 귀여워. 파피 파피 파파피 파피 파. 아, 그래. 어. 차였다. 와. 겨해가지 뛰어줄게. 겨해가지 뛰어줄게. 오, 간다. Rejected. 간다. Hey, hey, hey. Hey, my word. 나 아니. 야. 나도. 아! 빨리 와. 네. 아야, 뛰지 마, 제발. 와, 진짜 나만인데 이거. 야. That's so nice. 낭만 만땅. 야, 근데 한강이 크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크지. 한강 지텐샤 이렇게 낭만 있게 타봤는데 마지막 한 장은 내 코. 아, 됐어. 어제 그거 산책이야. 산책도 가야 돼. 근데 지훈아 꼭 나가야 되냐? 휴식을 할 건데. 예. 네. 아, 이제 나의 휴식은 팬분들과 소통. 그냥 DB 자는 것이 아닌. 아, 맞나. 야,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무지개 CG 해주세요. 팬분들과의 소통. 이렇게 무지개 CG 해주세요. 지훈이 형처럼 어떻게 써야 되지? 우와. 고민하지 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지와 좀 가까운 경의선 숲길 한번 걸어보도록 할 텐데 또 마지막, 저녁 먹기 전 마지막 코스. 저녁도 먹어요? 저녁도 네. 먹어요. 큰일 났네. 난 긴가인가요. 정환이다, 정환이. 우와. 귀염뿜뿜이다, 귀염뿜뿜이. 여기 무조건 봄에 와야 된다. 그렇지, 아, 벚꽃일 것 같아. 벚꽃이 이게 다 싹 다 될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산책을 하면서는 어떤 분량을 뽑을 수 있을까? 걸어다니면서 또 우리끼리 이렇게 처음 와봤지 않냐. 형은 약간 산책하면 뭐 하세요? 나는 산책하면은 야, 노래를 들으면서 하늘만 보고 멍하니 걸어, 계속. 하늘 보며 멍하니. 그럼 방송 의미 없잖아. 아, 그래? 여기서 무드 하나 딱. 아, 도영이는 카메라만 딱 들으면 딱 얘가 표정이 바뀌어.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바로 연예인 모드로 딱. 내가 카메라 딱 드니까 갑자기. 바로 연예인 만약에 웃을 수가 없으니까. 야. 세븐일레븐 앞에서 딱 찍는 거 느낌 알지? 어떤 느낌인지? 어때요? 아니면 여기서 봐. 세븐. 풍년 방앗간 있는 쪽. 아, 내가 너무 거리 빠르다. 죄송해요. 여기서 그러면 중글 서보세요. 네. 아, 3, 2, 1.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라잉. 나중에 내가 사업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어. 하고 간판에 뭐 준규 치킨. 하나, 둘, 셋. 끝! 가자. 맞았던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
진짜 오늘 하루 너무 바쁘네 정말. 아저씨 어떻게 나와요? 안 보여요. 아 진짜 오늘 너무 바쁘네 그냥. 진짜 너무 바쁜 거야 오늘. 사이처럼 살기! 아니요 세팅은 뭐 제가 하고 있으면 정우가 항상 오긴 하죠. 정우가 또 이런 거를 약간 의리가 깊은 친구여가지고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달려와요. 그러고 막 이런 짓 하고. 늦게 오면 레드카드! 늦게 오면 우드역 댐! 아 이거 우드역은 하나예요. 아 미안해 그쪽이었구나. 요시군 요시형 나무! 나무 같아도 자유로입니다. 였다! I love that they kept that as punishment. 뭐 힐링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이제 사이로 살까 생각도 했어. 내가 딱 사이랑 지훈이 중간인데 지훈이랑 나가본 적 있어도 너랑 나가본 적이 내가 거의 없잖아. 아 그렇네. 너랑 나가는 게 맞았어. 좋아. 엄청 좋아. 너만 들가는 다를게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에오. 오 두부 냄새다. 근데 얘 두부가 그거라매. 두부가 콩으로 만든 거라매. 너 단무지부터 약간 단무지부터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두부 자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콩이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시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랬고. He's so cute, like, oh my god. 깔쌈하다. 너 이제 맨날 시켜 먹지 마라 이제. 우와. 근데 이게 왜 히트냐? 김치의 줄기. 식감을 위한 떡. 엔나. 거기. 고기도 있구나. 까지 엔나. 예, 옌페. 까지. 간단해. 자, 다들 젓가락 들고. 3등분. 자, 싹. 싹. 저는 4등분 했어요, 형. 옐로 카드 먹어야 되겠는데, 진짜. 얘들 4등분이에요, 예. 아니, 자, 그래서 이제 3등분 만들어. 뭐, 4등분도 돼. 입에 넣는다. 한 입에? 맛있다. 제가 항상 두부김치 시켜 먹잖아요. 이런 느낌이었군요. 이거예요. 오. 이게 또 살짝은 어쩌면 두부김치잖아요. 두부. 두부는 단백질 100%입니다. 우와, 맛있네 이거. 난 다 감성 있는데? 와, 와 귀엽다. 나루토 같다. 진짜 잘 나왔다. 이렇게. 오야. 오야 잘 나왔다. 이거 진짜 난망이다 이거는. 포스터인데 포스터? 아, I like that one. 장인데요. 네, 사실 이 위쪽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진짜 감성이거든. 솜을 잡는 거는 사이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 최준도 멋있어. 근데 나 이것도 좋아. 나 너무 없어. 다섯 자 있는 너무 대충 찍었나 봐. 아니 이 형 환경이 아니 이 형 뭐 거리두기 하냐? 맞아. 난 눈으로 담았지. 난 눈으로 담았어. 야, 잠 지훈 원 와보세요. 너 아니야? 세 개 중에 베스트를 골라주시면 돼요. 오. 오케이. 야, 근데 이게 미뚤진데? 이런 건 너무 굉장히 많아. 야, 범면은 범면은 가는 거. 야, 이든 해질녀. 아, 이거 말고. 커피. 사이드 이거 말고. 계절은 언젠가 다시 올 그날. 다들 오늘 이제 사이처럼 살기 끝나버렸어요. 아, 근데 알찼다. 알찼. 좋았다. 아, 오랜만이다. 반네 반다. Has it been 2 years? Wow. 우리는 똑같은 배. Well, enough for me. I watched it a bit later, but. 와 진짜 하네 이거. 노래 진짜 좋다. 근데 코드를 어떻게 했어요? 이현석 요시 재혁 사희 정우 가족이에요. He's so enthusiastic about it. 야 우대형. 지금 기분이 매우 좋은 거예요. 기분이 째지죠? 기분이 째져. 이거 뭐 할래 우리? 밥 먹었으면 이제 항상 그래왔듯이 자야죠. 저 안 잤는데 밥 먹고. 식곤증 참아요? 네 그냥 서 있어요. 진짜? 그럼 나무채로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멤버들 저의 조금 타이트한 스케줄 따라주셨는데 네 형님. 또 소감을 제가 눈앞에서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우 형님 내 인생이 아니라 They all look so tired. 인생을 살아본다는 게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휴대폰에 적어놨어요? 뭐 보고해요? 뒤에 스케치북 있나? 시즌 1 때는 준규 형으로 살아봤어요. 그리고 시즌 2 때 진이 형 살아봤잖아요. 아, 둘 다 너무 좋았는데 뭔가 누가 더 좋았어요? 난 힐링이 더 좋았었어. 힐링이. 당신은 잘 마시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랬거든. 우리 첫 번째 때. 고민? 아, 어떡하지? 아, 고민스러운데. 하... He looks so done. 남으실 분 남고 가실 분은 가실 분. They're out. 야, 형, 준규야! 도요! 되게 계획적이시고 제가 아는 형보다는 더 감성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하루였습니다. 체력이 조금 부족해졌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 그릇이 좀 작은 느낌? 제 인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사실 제 생활은 이것보다 더 타이트하고 더 할 게 많거든요. 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귀여웠고, 지훈 1, 2, 3, 4야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것들 하나 너무 고생 많았고, 너네들에게 한 가지라도 좋은 경험이 있었다면 나 그걸로 만족한다. 야, 우린 좋았나 봐. 그러니까 난 진짜 좋았어. 난 좋아. 난 좋았어. 나 오늘 뭉클했어.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아이인 건 또 좀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 되게 달라서 되게 재밌게 느꼈어요. 마인드적으로 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은 진짜 멋있게 잘 싸웠어요. 사이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 저도 항상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촬영으로 좀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게 좋은 경험이잖아요. 신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보이나? 감동입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여러분도 트레저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오실래요? 사실 나는 오늘 촬영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멤버들이 표준어를 쓰면 바로 경고 매겨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너무 귀엽고, 그래서 경고를 주지 말고 최대한 좀 재밌게 재밌게 하자. 얼굴 되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처리 진짜 아닌 것 같고. 이제 의리 아이가 의리 의리 의리로 흘러간 거 아이가 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거의 끝났으니까 그냥 한 거. 아, 저희 끝나가 거의 끝나가지고 준규는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규입니다. Oh, it was so much fun. I can't wait for the next members. As I said last time, I think we're gonna going through the whole group. It's gonna be so much fun. All righ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 bye.